2014년 10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장에 한 코미디언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한니발 뷰레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마이크 하나만 들고 무대에 오른 한니발은 이내 작정한 듯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빌 코스비는 TV에 나와서 흑인들 바지 좀 올려 입어라. 난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돼. 난 성공한 사람이잖아.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데 뭐 그렇긴 해요. 근데 코스비 씨, 당신은 여자들을 강간했잖아. 좀 적당히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빌 코스비의 시트콤 재방송을 보는 것을 좀 껄끄럽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양반 이미지는 강철이야. 끄떡이 없어. 이 얘기를 공연에서 몇 번이나 했는데도 그 사람은 내가 지어낸 줄 알아. 그게 진짜 짜증나는 거라고. 집에 가면 꼭 구글링 해보세요. 당시 공연을 재미있게 보던 필라델피아 매거진 소속의 한 기자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공유하게 됩니다. 한 코미디언이 했던 이 발언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한니발의 동영상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여론은 점점 들썩이기 시작했고, 그 혼란 속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바라 보우만.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배우 지망생이었던 바바라 보우만은 17살이던 1985년 코스비를 만났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코스비에게서 오디션의 기회를 얻었던 거죠. 어느 날 코스비는 오디션을 보자며 자신의 아파트로 그녀를 불러들입니다. 몇 가지 연기를 시킨 다음에 그는 저녁 식사를 하자며 그녀와 함께 와인을 마시게 됐는데요. 이 와인을 마신 뒤에 그녀는 어느 순간 의식을 잃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 그녀는 코스비의 티셔츠만 입고 있었을 뿐 나머지 옷까지는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때 분명히 약을 먹였다고 확신한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바바라는 2년 동안 그의 공연 일원으로 따라다녔고요. 비슷한 경험을 수차례 더 당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환멸을 느끼고 관계를 거절하자 코스비는 모든 후원을 중단하고 그녀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 뒤로 바바라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털어놨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코스비가 한없이 자상하고 인자한 국민 아빠 이미지로 단단히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전국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코스비의 비밀을 폭로한 건 코미디언 한니발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바라 사건에 대한 폭로가 터지기 10년 전인 2006년에 이미 14명의 여성들이 코스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직 농구 선수였던 안드레아 콘스탄트는 템플대학교 여자 농구팀의 코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비는 당시 이 대학교의 이사회 위원으로 학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죠. 이 학교가 코스비의 모교라고 해요. 농구부 창단과 관련된 행사에서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성 안드레아 콘스탄트는 코스비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친분을 쌓게 됐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4년 1월이었어요. 이 코스비의 집에서 파티가 있었고요. 이 안드레아가 퇴근한 상태에서 좀 지친 몸으로 파티에 좀 늦게 도착을 했던 거죠. 이때 코스비는 피로가 풀릴 것이라면서 그녀에게 알약을 하나 건넸고 아무 의심 없이 그녀는 그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바바라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녀는 1년 후인 2005년 1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코스비를 신고합니다. 첫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타마라 그린이라는 한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신 또한 30년 전에 약물 성추행 피해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안드레아 콘스탄트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이들은 12명의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코스비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반응은 의심과 협박, 인신공격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일으킬 만한 나름의 이유가 당시에 있었어요. 하필 이 시점을 전후해서 이른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연예인 꽃뱀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코스비를 고발했던 사람들 또한 돈이나 유명세 때문에 이 유명인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고 이용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들은 코스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길고 긴 법정 투쟁이 이어졌고요. 결국 그녀는 2006년 코스비와 비밀유지 각서를 쓰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한 뒤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이후에 그의 혐의는 빠르게 잊혀져 갔죠. 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코스비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유명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의 혐의를 믿지 못했을 정도였던 것일까요? 이 시점에서 빌 코스비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에 가수로 데뷔했던 그는 1980년대 중상류층 흑인 가정의 일상을 그린 코스비 가족의 폭발적인 흥행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1984년에 첫 방송을 시작으로 1992년 종영할 때까지 최고의 인기 시트콤으로 자리 잡은 코스비 가족은 가족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극중의 5남매의 아빠이자 의사인 코스비의 자상하고 인자한 연기에 시청자들은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시트콤이 종영된 이후에도 그는 미국인들에게 이상적인 아빠이자 모범적인 남편으로 사랑을 받아왔죠.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두 차례의 골든글러브상, 네 번의 에미상, 아홉 번의 그래미상을 받은 그야말로 미국 최고의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마크 트웨인 아메리카에서 유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미디언, 배우, 작가, TV 프로듀서,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코스비는 흑인 사회를 대표할 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롤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빌 코스비가 수십 명의 여성을 성폭행해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폭로가 시작된 2014년 한해 동안 그는 스탠드업 스페셜, 새로운 가족 시트콤, 그리고 코스비 자서전 발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비밀유지 각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밀유지 각서를 쓰고 약 8년이 지난 2014년 후반 정도부터 수십 명의 여성들이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악행이 공론화되고 여론이 들끓자 그는 성추문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조차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무언가가 나옵니다. 2005년에서 2006년 당시에 만들어진 하나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것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전에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파일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코스비의 자백이 상세하게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안드레아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 안드레아 콘스탄트의 변호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여기에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친한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불법적으로 마취제를 구입했고 이것을 이용해 여성들을 한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한 거예요. 자신도 이런 행동이 불법이며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백도 들어 있었죠. 노인이 된빌 코스비는 마침내 법정에 섰습니다. 2017년에 첫 재판이 열렸고요. 1년이 지난 2018년 9월에 재판부는 3년에서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유명인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를 받았던 그는 최소 3년을 복역하고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80이 넘은 그는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죠. 사건 담당 검사는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다. 빌 코스비는 자신의 명성과 재산을 이용해서 본색을 숨기고 희생자들에게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해왔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판결 후에 즉시 구금된 코스비는 평생 심리치료와 그의 이름을 성범죄자 목록에 영구적으로 남길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를 진단한 심리학자 클리스틴 더들리는 법정에 나와서 코스비가 정신장애의 징조를 보였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판사는 그를 잠재적 성폭력 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위험군에 등록이 되면요, 경찰 리스트에 등록이 되고요, 감시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신원이 공개가 됩니다. 또한 이 코스비의 이웃, 근처 보육원이나 학교 등의 이러한 정보들, 뭐 이런 소재지, 이런 것들이 통보가 되죠. 법정에선 코스비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최종 판결 중에도 후회하는 모습이나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많던 동료와 가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법원을 가득 채운 사람들 중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누군가는 기쁨에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죽여 울었습니다. 형이 확정이 되고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들은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들은 여태까지 코스비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은 코스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에 첫 고소인이었었던 안드레아 콘스탄트는 검사 옆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최종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안드레아 콘스탄트 한 명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증언 이외에는 물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고, 막강한 변호사 군단이 그를 변호했던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60여 명의 여성이 코스비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말 많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고소를 했지만, 모두 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판결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비가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자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죠. 한때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으며 긴 세월 동안 존경받았던 엔터테이너 빌 코스비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그가 이룬 수많은 업적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예로 여겨지는데요. 코스비는 2002년에 이 메달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받은 메달을 박탈하면서 남성이나 여성에게 상대방의 인지 없이 약을 먹이고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간입니다. 이 나라는 물론 어떤 곳에서도 이 죄는 관대하게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강조했습니다. 코스비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의 메달을 박탈당한 인물로 기록되었죠. 이어서 미 영화 아카데미는 성명을 통해 빌 코스비에 대한 모든 수상을 취소하며 영구 제명함을 발표했습니다. 그에게 수여됐던 수많은 훈장과 명예학위들 또한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죠. 빌 코스비 사건 이후에 미국 사회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타리오를 시작으로 네바다, 콜로라도, 오레곤, 캘리포니아 등의 주에서 관련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렸고요. 캘리포니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침묵해온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서 자신을 드러내고 폭로에 나섰습니다. 이는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와서 미국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죠. 코스비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물리적인 증거는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그녀들의 기억까지는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판사 스티븐 오닐의 말로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유명인이든 아니든 달리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코스비 씨, 다 돌아온 겁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